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 파워랭킹 순위입니다. 1위 필라델피아, 2위 보스턴, 3위 덴버, 4위 밀워키, 5위 맨피스 순이네요. 그리고 동서부 2주의 선수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가 선정되었군요. 2023 올스타전 팀 야니스의 감독으로 보스턴 임시감독 조 마줄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르브론 제임스를 13, 14년 가까이 봐왔지만 보스턴전 오심에서처럼 그렇게 흥분한 적은 처음 봤다고 말했네요. 한 미네소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미네소타가 디안젤로 러셀을 계속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매주 무려 21봉지의 매운맛 치토스를 먹는다고 하는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보얀 보그다노비치는 디트로이트 구단이 자신을 핵심 멤버로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에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라 자신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오지 아누노비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뉴욕과 피닉스가 거론되고 있네요. 피닉스 구단은 제이 크라우더가 미러키와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미러키는 조지 힐, 서지 이바카, 조던 워라, 그리고 2라운드 픽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또한 마이애미와 애틀랜타가 여전히 크라우더 영입에 관심 있는 상태군요. 유타 구단은 도리안 피니 스미스 영입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고 댈러스 구단은 피니 스미스를 대가로 스타 선수 영입을 원한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겠죠? 덴버 구단은 현재 본즈 아일랜드 트레이드를 위해 다른 팀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일랜드로 1라운드 픽을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네소타가 영입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말릭 비즐리 영입에 관심 있는 팀으로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뉴올리언즈가 있습니다. 제일런 맥데니얼스가 많은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피닉스, 토론토, 유타, 인디애나, 샌안토니오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